안녕하세요, 비트팁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자꾸 쪼개질까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리스크, 비트코인이 쪼개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중앙 서버와 중개자가 없이 그 권한과 역할, 이 합의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꺼버리거나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내부 충돌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면 결국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사라지고 채굴이 지체되면서 거래를 할 때 검증과 신규 비트코인의 공급이 타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트코인 개발자가 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자. 전기료를 부담을 하면서 작업 증명을 하고 신규 비트코인을 획득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마지막 그룹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소유자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생태계의 처리 용량을 늘리는 스케일링 방식을 놓고 이 개발자들과 채굴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스케일링 방식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의 블록 안에 이 블록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충돌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내부적인 내전으로 인한 이 신뢰 상실은 어쩌면 비트코인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 5월 이 채굴자들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뉴욕에 모여서 그 절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본질적인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 공급처럼 점점 소수의 채굴자들에게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채굴의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중앙집권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블록의 크기는 1메가바이트로 제한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2100건 정도의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참고로 비자는 10분에 12만 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0분에 2100건의 거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트코인의 사용 거래가 늘어나면서 송금을 하더라도 이 블록에 입력되지 못한 대기 거래가 급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채굴장을 운영하는 중국의 비트메인 CEO 우지안이 있습니다. 우지안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주장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블록 구조는 그대로 두고 블록 사이즈를 두 배로 키우는 방식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개발자들이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록 사이즈를 두 배로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던 중국계 비트메인 연합이 먼저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 캐시로 따로 분리를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대부분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 그 자체를 포크라고 합니다. 근데 포크의 종류는 첫 번째는 소프트포크 그리고 하드포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프트포크는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포크가 일어났더라도 이전 블록과 호환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포크, 체인 분리가 일어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호환성이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로운 알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4일 비트코인 골드를 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2차 하드포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전혀 다른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가진 제한된 이 회사들의 중앙 집권화를 막기 위해서 이 기업형 채굴이 아예 불가능하다로 막은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는 채굴자들이 독립해서 나온 알트코인, 비트코인 골드는 개발자들이 마련해서 나온 알트코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으로 하드포크를 했고, 그리고 2017년 10월 24일 두 번째 하드포크 과정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엄청난 양의 거래를, 트랜잭션을 그 안에서 10분 안에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작업 증명의 알고리즘의 도입은 기존의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는 처리 용량의 한계, 비트코인 골드는 채굴 집중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쪼개지는 데도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이 하드포크를 한 이후에 생성되는 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런 진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고유의 탈중앙화에 대한 신뢰 상실은 어쩌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부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이 사라진, 만약에 사라진다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내부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